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만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에서 네. 리미티드 에디션이 또 두 버전이 나왔어요.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리미티드 에디션을 포함을 한다면 제법 타 브랜드에 비해서 리미티드 에디션을 많이 내놓는 편입니다. 좀 재미를 보고 있나 봐요.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미를 본 것 같고 색깔놀이도 본 것 같고 그 네이비와 어떤 그 진한 남색이라고 할까 좀 더 어두운 파란색 뭐 이런 류의 톤들이 많이 나오다가 뭐 요 색깔도 해보고 저 색깔도 해보고 재밌었나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운드는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 바리에이션을 이 디자인으로 또 워낙 유니크하게 뽑아내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해서 리미티드 에디션이 쏟아져 나온다면 오리지널 버전이 가장 희귀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겠죠. 월러스 오디오의 이펙터를 채우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는 페달보드를 블랙으로 맞추고 싶어. 아 맞아요. 그랬을 때 코러스가 월러스 오디오에서 원래 오리지널 컬러는 남색 아까 얘기하신 그렇죠. 대로 네이비 컬러란 말이에요. 근데 검은색 이번에 나왔잖아요. 옵시디언 시리즈가 탁 맞추면 좀 이렇게 뭐랄까 그 개비스콘 편안해지는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연주자들한테도 좀 탁월한 선택이 될 것 같고 근데 약간 컬렉팅하는 느낌은 좋으니까 그 모으는 재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 그 보드를 저도 검정색 아니면 다 화이트로 한번 좀 맞춰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화이트를 맞춰보고 싶었던 거는 예전에 그 저희가 그 GFI 캠퍼스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뭐 벤슨 화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나름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단종되어버려서 이제 구할 수가 없지만 이제 A3 스톤박스에 이제 코러스 페달 같은 거에서 하얗게 맞춰볼까 뭐 이런 적도 있었고 이제 뭐 블랙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 생각보다 검정색 맞추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공간계에서 다 틀어져요. 맞아요. 드라이브류에는 검은색이 많아요. 네.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형님이랑 저랑 이제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방송에서 이제 SNS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이제 페달보드만 이제 업로드하는 그런 계정이라든가 해시태그들을 검색해보면 환자들 많습니다. 와, 뭐 빨간색으로만 한 친구들도 있고 뭐 사실 뭐 그것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두 다 그냥 스테인레스 그러니까 은색이죠. 그 쇠 재질로 된 걸로만. 그러니까 그런 페달보드도 보면서 아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해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역시 덕 중에 덕은 양덕이다. 하면서 그런 리즈들을 좀 잘 파악해낸 것이 아닌가. 월러스 오디오가. 왜냐하면 이제 사운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워낙 이미 증명해냈고 맞습니다. 잘 팔리고 유저들이 많다 보니까 그 유저들 속에서도 매니아들을 좀 타겟팅한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러닝 모델들을 계속 출시를 하면서 이런 색깔을 가지고 디자인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화를 해서 출시를 해주면은 이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나는 이 월러스 오디오의 이 이펙터들을 다 모으고 싶어 라는 연주자도 분명 있겠지만 극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월러스 오디오의 이제 코러스를 하나로 구입하고 싶은데 색깔을 여러 종류로 출시를 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색깔을 하나를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건 또 연주자들한테는 또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너무 이게 방구도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너무 잦은 리미티드 에디션은 이 연주자들이 조금 피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는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판으로 생산되어 소수의 딜러에게만 공급된 옵시디언 시리즈는 흑요석 컬러를 모티브로 디자인되었으며 레드 컬러링이 적용된 모델로 월러스 오디오만의 세련된 디자인과 감각이 돋보이는 시리즈입니다. 오늘 이펙트 타임즈에서는 월러스 오디오에서 출시된 리미티드 에디션 옵시디언 시리즈를 가지고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옵시디언 줄리아나, 옵시디언 ARP87, 옵시디언 슬롯바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MR에 묻혀서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미 화면상으로 많이 보셨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이런 리미티드 에디션을 다룰 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사람이 참 간사하다고. 흑요석, 그러니까 검은색 배경에 빨간색 레터링이 적용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특유의 월러스 오디오 특유의 그 다크한 맛이 좀더 살아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 제가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뭐 소수의 딜러에게만 공급되고 세련된 디자인 감각이 돋보이는 시리즈다라는 이 얘기를 월러스 오디오 리미티드 에디션 리뷰 때만 벌써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저쨌든 실제로 저희 쪽에도 이 옵시디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소량만 입고가 됐고요.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코럴 시리즈라고 해서 또 이제 약간 핑크색으로 해가지고 또 출시된 또 리미티드 에디션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월러스 오디오를 구입을 하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폭이 좀더 넓어진 거니까 디자인 잘 비교하시면서 사운드는 100% 동일합니다. 네. 노브라든지 기능 사운드 100% 동일하니까 자신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잘 선택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더 페달보드에 좀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잘 맞춰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운드에 대해서는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미 증명이 돼 있는 브랜드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오셔서 디자인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